리넨 11 아파트 주민 여러분, 특히 이번 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리넨 11 아파트 유권자 여러분들은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4월 5일 전주의 재선거에 출마한 기호 7번 무소속 안혜우 후보입니다. 저희는 안혜우 후보를 전주에 출마해서 윤석열이 친일배공로 윤석열이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이 실정을 막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희 안혜우 7번 안혜우 후보는 전주에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우리는 그 샤글럼 정신병동에서 도망자러 온 것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된 데 대해서 이걸 제거한 집단지성을 상실한 대한민국 일부 국민들의 질타하면서 분노하면서 윤석열을 저격하기 위해서 백수십 번의 집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부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권력과 싸우는데 저희가 아무리 타락을 해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윤석열과 싸우는데 힘을 얻기 위해서 이번 전주에 기호 7번 안혜우 후보가 출마하게 된 겁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그냥 선거가 아닙니다. 국회의원 임기 6개월 남짓한 선거지만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되었습니다. 왜? 기호 7번 안혜우 후보가 이곳에 출마하지 않았다면 이번 선거는 언론에서 잘 보도조차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저격수 기호 7번 주위 대권도 오빠 안혜우 후보가 출마함으로써 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기호 7번 안혜우 후보를 지지해서 당선된다면 이곳은 건국인의 최초의 선거형을 일으킨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리넨 11 유권자 여러분, 이번 기호 7번 안혜우 후보를 선출해서 윤석열 정권의 내국행위 평화를 깨뜨려서 전쟁으로 갈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한 표가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선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기호 7번 안혜우 후보가 당선된다면 윤석열 정권은 벌벌 떨 것입니다. 왜? 자신들의 치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정대택 의장, 서울의 소리 백은종, 안혜우 의원 세 사람이 힘을 합해서 국회에 들어간다면 지금 야당 의원 180명보다 더 큰 힘을 쓸 거라고 저는 확실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에 개인적인 어떤 관계보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 기호 7번 안혜우 후보를 선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이 변하고 전주울이 변할 것입니다. 저는 응징을 넣은 서울의 소리 백은종이라는 사람으로 3년 전부터 윤석열의 비리를 낱낱이 폭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의 짐이라는 국민의힘당이 저 싸글놈 정신병동에서 도망쳐 나온 놈 같은 자를 데려다 대통령을 시켜놨으니 따라가 망할 건 뻔한 이치가 아닙니까? 그렇죠. 저 국민의 짐 저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노위 저희 정대택 안혜우 백은종의 나이를 합치면 자그마치 222살입니다. 우리 목숨을 걸고
윤석열의 매국행이 전쟁을 하지 못하게 평화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바랄 게 있겠습니까? 이제 70이 남은 노인들이 무산 욕심이 있어서 정치적인 야욕이 있는 것도 아니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권력을 누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국회의원이 되므로써 예, 갈 곳은 감옥뿐이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주 유권자 여러분, 저희를 싸울 수 있게 힘을 주고 저희가 싸우다 감옥 갈 수 있게 기어차리면 안혜영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곡히 또 호소드리고 도소드리면서 내일 있을 선거에서 찍을 놈 없다고 기권하지 마시고 찍을 놈 있지 않습니까? 기어차리면 안혜영을 찍어주십시오. 그러면 전주 우리 전 국민들 전 세계인들한테 칭송받는 그런 전주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조금도 거짓이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서울의 소리는 과거에 이명박 구속에 최일선에 있어서 이명박을 구속시켰고, 박근혜 탄핵 촛불에 맨 처음 시작해서 박근혜를 탄핵 구속시켰고, 대법원장 양승태 집 앞에 가서 제가 단식농성에서 6개월 만에 양승태도 구속시킨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사람이 미래를 보면, 과거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저 여러분께 목숨을 걸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안혜영 후보를 선출해 주시면 목숨을 걸고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김건희를 감방으로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